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피부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리미가 사용하는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해당 업체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티트리 100 오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마스크 착용으로 피부 트러블이 자주 생기실 텐데요. 그래서 극소 부위를 증정시킬 에센셜 오일을 찾다가 티트리 오일 100% 원액인 티트리 100 오일 제품을 찾았습니다. 직접 사용해보니까 정말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늦게 자거나 밤새 편집을 하면 정말 피곤한데요. 잠이 부족하다 보니 얼굴에 뾰루지가 종종 납니다. 이번에는 코 옆에 뾰루지가 코 주위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티트리 오일은 기초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 면봉에 적셔서 고민되는 스팟 부위에 콕콕 찍어 발라주시면 됩니다. 면봉이 없다면 손가락으로 톡톡 발라주세요. 이렇게만 발라줘도 되나 싶겠지만은 이 제품이 티트리 100%를 담은 국소 부위 진정 케어용이기 때문에 넓은 부위에 많은 양을 바르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용 전 팔 안쪽에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이상 증상이 없으면 사용해주세요. 귀 뒤에 한두 방울 소량을 묻혀 마사지를 해주셔도 좋고 세안, 목욕, 족욕 시에도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사용하셔도 돼요. 비듬 혹은 유분기 많은 두피라면 샴푸할 때 마지막 헹군 물에 한두 방울 섞어보세요. 토너 혹은 정제수에 비율 조절하여 섞어주시면 트러블 케어 미스트로 변신. 맑고 투명한 오일 제형으로 피부에 전부 흡수돼서 겉에 유분이 겉돌지 않습니다. 다른 티트리 오일보다 티트리 향이 훨씬 강하게 나는데 그 이유가 다른 성분 없이 티트리 잎 오일만 100% 함유된 제품이기 때문이죠. 참, 제 뾰루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오일 조금 발랐다고 빨리 없어지겠어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없어져서 너무 놀라웠고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티트리 100 오일로 피부 고민 덜어내시기 바랍니다.